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분이 오셨네요.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위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건강하시죠? 아, 예. 전 좋습니다. 아, 더 건강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안철수 후보 인터뷰에서 같이 보조 MC로 고생해 주셨고요. 아. 조금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네네. 우리 이재호 원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산행 네. 중에 아. 달머리를 찍으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달 사진을 찍으셨냐고 했더니 네. 새벽 5시 반에 올라가서 찍으셔가지고 제가 벌써 기가 눌려서 들어왔습니다. 아, 기가 눌렸어요. 아니 이게 이제 의장님이 청년 체력이고 젊은 임경빈 작가가 기가 지금 딸립니다. 자, 대선 이제 뭐 49일 남았습니다. 이게 두 달, 한 달 반 또 채 남지 않은. 그 정도 남은 이제 의장님이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선거 전문가시고 지난번에 선거 일정은 딱 예. 선거 투표 당일까지 완전히 쫙 짜여 있다. 예. 틈이 없다 이런 얘기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세는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네. 당선권에 진입을 못하고 있죠. 아직 못했다. 예. 네. 지난번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41% 얻었잖아요. 네네. 당선이. 네. 나 그때는 이쪽 저 보수 쪽에서 세 사람이 홍준표, 네. 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가서 네. 그 표가 좀 나뉘었죠. 예, 분산된 거 있지만은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붙는 거니까 예. 적어도 거의 50% 육박해야만 네. 되는데 네. 지금은 다 30% 되잖아요. 둘 다. 네, 네. 아직까지는 당선권에 진입 못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형국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네. 거니까 남놀 형편이 안 되지. 우장님 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2017년 대선이랑 비교를 해 주셨는데 네. 사실 2017년 대선이랑 비교해보면 유승민 후보만 빠지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인데 네. 지난번 구도하고 좀 이번 구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양강 구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야 왜 양강 구도로 굳어지냐 그러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이 그 지지도가 너무 높잖아요. 50% 이상이니까. 열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50%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여냐 야냐 이렇게 양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응집해야 된다. 예. 네. 자, 그런데 정권 교체론이 말씀하신 대로 높은 상황에서 그럼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예. 사실은 과반 가까운 또 뭐 일부 진보층의 정권 교체 요구도 있을 테니까 예. 뺀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 이 혼선의 원인 뭘로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한 50% 되는데 네. 윤석열 후보 지지는 한 30% 되잖아요. 네. 한 20% 정도가 아직도 안 모이고 있어요. 네. 공주에 떠 있다고 네. 봐야 되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그 저 능력이나 자질 문제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선거 운영을 또 제대로 못 한다는 측면도 있죠. 당의 측면도 있고 예. 후보 개인의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후보 개인의 측면도 있고 네. 당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당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대여 투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아, 대여 투쟁. 그 현 정권을 끝까지 완전히 네. 다운 시켜놔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 맞다 저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네네네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소위 그 대여 투쟁 대문재인 대통령 투쟁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장동 특검 문제 그렇게 늘어졌지만 특검 아직도 못 받아냈죠. 어쨌든 네. 공수처 저렇게 뭐 온갖 사람 사찰 다 하지만 공수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당장 현안만 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또 후보라 치고 저 국민님 저래 갖고 저 정권 잡아서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
요구하는 것만큼 후보인데 싹 안 몰리는 게 있죠. 자, 근데 의장 이게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에 복귀한 이후에 예. 본인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지금 선거 운동을 예.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2030층이나 중간층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하고 좀 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 대표가 뭐 다시 복귀하고 뭐 해서 뭐 2030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그런 영향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렇게 주요 변수가 아니고 주요 변수가 아니고 왜냐 그러면 2030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높잖아요. 네. 네. 자기네들이 지금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현 정권의 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좀 낮게 나오죠 2030 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데 어차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 가면 갈수록 야당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층은. 젊은 층은. 그 미우나 고우나 그냥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이 대표가 뭐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그게 2030의 표심을 좌우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대세를 가르진 않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아까 공중에 떠 있는 표가 어디 있냐면 예.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또 쏠린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야권 입장에선 단일화 변수가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뭐 커뮤니티라는 데서 안일화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간일화가 간본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의미겠죠. 저도 그 단어를 만든 사람들의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지분 싸움이나 이런 것을 비춰지면서 건설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가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만약에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하면서 예. 사심 없이 만약에 세력 간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예.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안 좋은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는 저희가 마침 새해 들어서 대선 후보 이 토론 기획으로 예. 안철수 후보가 1탄으로 오셨어요. 아, 예. 이 안일화 얘기 강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게 간일화다. 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두 자릿수가 굳혀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뭐 두 자릿수까지는 갈 거예요. 네네. 두 자릿수까지 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생각은 네.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오만하다.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설사 된다. 뭐 누가 간절하나 뭐라 가더라도 당 대표가 그런 말을 옮긴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설사 그렇다 해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 지금은 정권 교체가 절대절명인데 우리는 단 1% 2%가 되는 야당 네네. 후보가 있어도 네. 우리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네.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네. 안철수 후보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눈에 비칠 때 좋게 안 비치죠. 국민이 이미 오만하게 비치죠. 오만하다. 지난번에 거간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또 간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좀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분위기인데 그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바람직하지 않죠. 아 그러면 의장님은 단일화 해야 된다. 단일화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는데 예. 단일화가 뭐 승자와 패자가 있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고 네네. 두 사람 다 승자가 되는. 그런 형식의 단일화를 연구를 해야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다 승자가 되는. 네네. 그럼 보수 진영 단일화에는 지금 우리 공화당도 포함되나요? 조원진 후보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그쪽에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단일화 의지가 없다. 그런데 네. 부장님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정치 인생 10년에서 실제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거는 지난번 4.7 네. 재보궐선거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원래 단일화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다라고 네. 강조했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 본인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죠. 예. 전략적으로. 지금 단일화 한다고 하면 단일화할 사람 누가 찍어주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윤 후보든 안 후보든 구정까지는
단일화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지지율을 올려가야죠.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가서 구정 이후에 봐서 지지율을 보고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공동 승자가 되는 그런 협상안을 내야지. 네네. 지금 뭐 단일화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물밑에서는 당대당 접촉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뭐, 아니, 그렇죠. 거강꾼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거강꾼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양당. 여기서 양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겹게 이제 양자 토론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 전 이란은 31일 월요일 밤, 이안은 30일 일요일 밤, 이게 두 개 안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의장님, 이제 오늘 진격의 보수니까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링에 올라가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을 뭐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 속 실력이 좀 있을 거예요. 숨은 실력이 나올 것이다. 속 실력 있고 뭐 그렇게 뭐 허망하게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토론을 하려면 구정 전에 하는 게 옳지요. 네. 구정 전에 해야 구정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대의도이니까 전국의 여론이 평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정 전에 일단 토론을 해야 두 후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선호도가 나오는데 구정 지나고 한다면 뭐 별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다. 구정 여론이 이미 당락을 거의 결정하는 거니까. 구정. 설 명절 여론이. 12월 결정됩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추석 여론이 거의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거가 3월이니까 그렇죠. 구정 전이 한 달 전쯤이니까 구정 여론이 거의 대세를 결정한다고 봐야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워낙 양당구도 뭐 이제 제1야당 후보만 주로 거론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 3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소수정당 후보들도 꽤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칩거에 했다 돌아왔죠.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약진해도 뭐 약진해도 약진해도 뭐 선거에 영향 미치겠어요.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랑은 별개로 막상 선거에 가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유, 뭐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단가를. 그거는 혹시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해 보셨던 경험에 따른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우 비상시구 국민회의 의장 임경빈 팩트체커와 진격의 보수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지금 뭐 녹취전쟁입니다. 녹취전쟁. 자, 이 시작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그거 참 뭐 사적으로 나면 이야기한 거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는 누님 동생 하면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녹음해 갖고 방송국에 넘긴다는 거. 그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개인 간에 서로 누님 동생하고 한 이야기를 누님 동생 할 정도면 그만큼 친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적으로. 그 사적이 온갖 다 했는데 그걸 녹음을 또 해갖고 방송에 넘긴다.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방송국이 또 그걸 또 받아갖고 얼씨구 좋다고 또 틀어제끼면 그 공영방송이 그게 사생활이잖아요. 일종의. 아무리 후보 보인 사생활이잖아요. 그 사생활을 그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 그것도 옳지 않는 거고. 자, 넘긴 것도 잘못됐고 방송한 것도 잘못됐다.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그게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내용. 본인은 뭐 자신 있게 소신껏 뭐 이야기했겠지만은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한 게 많죠. 비록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그는 보면 그 김건희 씨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아, 세상을 잘못 배웠다.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나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걸 뭐 오마이뉴스나 뭐 서울의 소리에서 삭제 안 하고 그냥 틀어제끼는 것도 내가 들어봤는데
MBC 방송에 본 것만 해도 네. 적절하지 않다 네. 하는 게 두 가지잖아. 네. 하나는 미투 발언. 미투 발언. 그 적절하지 않죠. 예. 그다음에 조국 발언. 아 조국 발언. 그 조국 발언이 왜 적절하지 않았냐 부분은 원래는 뭐 그렇게 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유시민이나 김어준이가 뭐 나서 갖고 뭐 너무 시끄러워졌다. 그냥 오히려 그게 이거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아, 설사 그렇게 부인이? 들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그 두 개는 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건너보니까 다 사적 뭐 개인 사적 이야기인데 무속 논란도 있고. 예. 그 두 개는 공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공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리 사적 대화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후보 부인은 공인이잖아요. 후보 부인 후보 부인이 아니라 검사 부인이라도 공직자의 부인은 거의 반공인이잖아요. 네, 네.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아니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당이 국민의힘이 그거 나가고 난 다음에 예. 아 뭐 한방 없다 별거 없다 뭐 오히려 잘 됐다 아, 뭐 오히려 뭐 김건희 씨 팬도 뭐 더 늘어났다 뭐 이렇게 기고만장하는데 네. 그게 아주 오만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김건희 씨 본인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내가 비록 사적 대화지만은 제 말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아, 전공법을 말씀해 주시네요.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네. 당도 어쨌든 우리 당의 후보 부인인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면 네. 정말로 당 입장에서 정중하게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아, 저 당이 그래도 뭐 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러지. 그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당도 아주 네.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 말한 거 보면 달인이세요. 왜냐하면 그 오만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그 무슨 정책본부장도 그러고 네. 뭐 무슨 뭐 아니 뭐 후보 부인이 그 정도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 뭐 그 뭐 별거 있냐 뭐 오히려 뭐 시원하게 이야기했다. 네네. 물론 김건희 씨 입장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했죠. 네. 어? 자기 개인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들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결혼 전에 문제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이제 해결했는데 그거는 시원하지만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네네. 그거는 후보 부인으로서 그냥 뭐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도 단 하나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것이 있었다면 네. 정말 당이 대신 사과한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네. 아, 저 당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볼 것 네. 아닙니까 네. 그 좀 뭐 별거 없고 뭐 뭐가 한 방인지 모르지만 뭐 한 방 네. 없다고 기호만장하고 네. 오만하게 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세상을 잘못 배운 네. 거예요. 아,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바로 방송 보고 나서 이 김종인 관련 언급도 충격이다, 충격이다, 충격이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의장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고 그 김종인 개인의 이야기도 네네. 뭐 먹을 것 있는 잔치집 네,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 저도 뭐 김종인 위원장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랬었죠,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아무리 개인 사적인 대화라도 예. 뭐 김종인 그분이 뭐 먹을 거 있을 때 온다 먹을 네. 거 있는 잔치집에 뭐 먹을 거 찾아다닌다든지 뭐 그런 유황서잖아요. 네. 먹을 거 있는데 온다든지 그렇죠. 그거는 본인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적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녹취 파일을 듣고 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6월에 정치 선언을 한 이후에 네.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의 이제 아내인 상태였는데. 그 시절부터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누님 동생하는 관계를 만들고 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기자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비평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국정에 개입을 하려고 할까? 혹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 토고한 녹취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 보세요? 그건 뭐 잘 지적하셨어요. 네네네. 만약에 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제 뭐 별개의 문제지만 네. 된다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런 인식으로 저런 세상을
저렇게 보는 눈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아, 염려가 많다. 염려가 많다. 뿌려대는 점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네. 또 사실 그거 보면 본인이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네. 공사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 네. 그리고 저렇게 정치적 뭐 정치를 모른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주 정치적 권력욕이 강하잖아요. 권력욕이 강하고 소위 정치에 대해서 자신 있는 그런 네네. 말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겠죠. 네. 염려를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김건희 씨 때문에 정권 교체 안 하면 안 되니까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하고 뭐 네. 그때까지 아직 한 50일 남았으니까 네. 본인이 수양을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 그럼 혹시 네. 후보나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안전장치 같은 걸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네. 그 생각 하겠어요. 그거야 뭐 되고 나면 뭐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거지. 아, 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 그렇지. 지금은 하나, 뭐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그때 이제 전화 녹취 공개는 짧게 뭐 영적인 인물이다. 도사 뭐 이런 정도에게는 스쳐갔는데 다음날 세계일보 보도로 이건 뭐 지금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이 들어있다. 이런 이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뭐 며칠 만에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됐잖아요. 예. 이 무속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네. 김건희 씨가 내가 센 사람이다. 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 이야기 했잖아요. 예. 어?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뭐 잘. 네. 시끄러운데 싫어하고 네. 뭐 삶에 대해서 논한다. 어쨌든 자기가 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다는 거.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선거예요. 무속인들인데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무속인들이 무슨 경신연협회다. 무속인들이 조직이 많아요. 네, 네, 네. 조직이 많은데 그 무속인 그 협회에 가서 모아놓으면 가서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요. 예, 예. 그건 다 합니다. 뭐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종교도 여러 종교를 그럼요. 다 돌잖아요. 예. 네. 그것도 전국에 또 무속인들도 많으니까. 네. 그 뭐 선거인데 어느 한쪽을 뭐 무시하거나 하면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존중하고 선거 정중한 표를 다 이제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냥 무슨 그냥 세계일보도 저도 봤는데 네. 그게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네. 무속인이 캠프에 직접 와서 캠프에 이리저리 뭐 지휘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네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래도 후보 본인이나 뭐 주변 사람이 가는 네. 게 아니라 그렇죠, 몇 달이 건너서 뭐가 야 이번에 누가 될까 하고 뭐 점도 네네. 쳐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흔히들 있는데 네. 무속인이 캠프에 와서 후보의 영향을 미쳐서 네. 직접 뭐 일한다? 인선 메시지 일정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 일정. 그건 네. 뭐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뭐 윤 후보가 그건 황당한 일이다. 본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닌 걸로 믿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개 무속인들 보고 무당 이런 사람 법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무속인인데 무속인이 캠프에 들어와서 캠프 일에 관계한다. 이거는 그런 있다. 일도 없었을 뿐더러 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옳지도 않고 정말 그건 정중하게 그래. 사과해 드릴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가서 짧게 끝으로요. 그리하여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장하영 변호사가 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또 공개했잖아요. 어제.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이요. 네. 이번 대선이 세 가지를 꼽을 때 네네. 가족 문제, 개인 문제 네. 이런 거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똑같대야. 똑같다. 가족 리스크는 똑같대. 다 비호감이다 결국. 예. 윤석열에 대해서 뭐 장모 부인 뭐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 뭐 아들 형수 욕설 뭐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가족은 똑같다 이거야. 그건. 똑같다. 예. 그 다음에 공약. 똑같다 이거야. 서로 터주기에서 뭐 서로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뭐. 결정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타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네.
윤석열인데 없고 이재명인데 있는 건 대장동이지. 아. 대장동. 바로 이재명. 이 대장동 네.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게. 그게. 윤석열인데 없고 이재명인데 있는 게 딱 대장동. 있어서 좋은 게 아니네요. 있어서 나쁜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그걸로 봤다. 자, 대장동으로 지금 오늘 이재호 의장님은 이게 선거의 이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커와 진격의 보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